아버지. 어이야. 아버지, 어젠 제가 잘못했어요. 승구 아버지, 그 승아가 잘못했다 안 갑니까? 그래, 알았다. 엄마 가봐라. 아버지, 저 한 번만 믿어주세요. 아니, 네. 또 시작하는 기가. 저 정말 가수하고 싶어요, 아버지. 한 번만. 제발 한 번만요. 네? 안 되는 일에 자꾸 애태우지 말고 아버지 말대로 성공한 결혼해라. 아버지. 벌써 승구 아버지. 내가 네 미워서 이익하는 거 아니다. 응? 네는 고작 중졸의 약방집 딸이다. 응? 그래서 송구는 전문대학과정 나와가 장차 송사장의 사업을 물려받을 사람이다. 니를 위해서 일하는 거 참말도 모르겠나? 에이? 가수니 뭐니 그 되도 않는 헛된 꿈 꾸지 마라. 승희는 되고 왜 저는 안 되는 건데요? 뭐라고? 승희는 화가 꿈꿔도 되고 왜 저는 가수 꿈꾸면 안 되는 거냐고요? 예, 이제 확실히 알겠네요. 아버지한테 승희만 딸인 거예요. 그죠? 승아야 좀... 난 어디 다리 밑에 가서 주워온 애가 틀림없어. 아이고, 승아야. 승구 아버지, 승아가 저런 말을 하는데도 미안하지도 않습니까? 제발 좀 그 승희한테 하는 거 반만이라도 승아한테 해주이소. 그 미연아 고은아, 그 승아 당신 친딸 아닙니까? 시끄럽다고 마. 아이고 마, 네 복장 태세 미치겠네. 아이고. 늦었는데 집에 가봐야 되지 않아? 아휴, 가봤자 반겨줄 사람도 없어요. 연홍이 친구들 만나러 나갔지 그 집안 출장 갔지. 그럼 이따가 나랑 저녁이나 같이 먹고 가. 아씨, 아, 아니 언니, 우리 박검사 불러서 저녁이나 같이 먹는 게 어때요? 그럴까? 어서 전화 한번 넣어봐요. 아, 그 사이에 다른 약속 잡히면 곤란하잖아. 알았어. 박노균 검사님 사무실입니다. 수고 많으세요. 저 박검사 어머니예요. 예, 사모님. 검사님 가볼 데가 있다고 조금 일찍 퇴근하셨는데요. 아, 그래요? 감사합니다. 퇴근해서 어디 좀 갔다는데? 노경이랑은 다음에 먹어야겠다. 맛있으세요? 할머니 홍시 좋아하신다고 해서 가져왔어요. 저 할머니 손주예요. 박노경이요. 누구? 할머니 따님, 최명주 씨 아들이요. 최명주? 예, 할머니. 기억나세요? 근데 누구시라고? 감기 걸리면 어떡하려고 여기 있어. 언니가 돼서 아무런 도움이 못돼서 미안해. 힘들어도 참고 견뎌봐. 먼저 들어갈게. 영승이,